여기서부터가 진짜 장기된 대형업 사원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레미네 김론 대표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어떤 컨텐츠일까요? 장기된 대형업사원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장기렌트의 단점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얘기하고 싶지만 장점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정말 굳이 단점만 찾아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혹시나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로 번호판입니다. 장기렌트는 영업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허, 후 번호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번호판 알러지 있는 분들은 장기렌트는 좀 피하셔야겠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 호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허는 싫어하세요. 무슨 차이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차, 그리고 번호판은 하나, 호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렌트사가 있고 지정을 못하는 렌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시기에 특정 번호판이 모두 소진돼서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런 걸로 영업사원을 괴롭히시면 안 되겠죠. 만약 부득이하게 번호판이 내가 원하는 호, 하 번호판이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가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보험 경력의 단절입니다. 장기렌트는 렌트사에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이 드는 보험료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아무튼 내 개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보험 경력이 단절이 됩니다. 보험 관리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높은 중도 해지 위약금. 여기서부터가 진짜 장기된 대형업사원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죠. 차를 타다 보면 중간에 어떤 사유로 뭐 경제적인 문제든 실증이 나서 바꾸던 중간에 장기렌트 계약을 해지를 해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할부로 구매하는 것 대비 많은 비용을 손해보게 됩니다. 렌트사별로 상이하겠지만 보통 남은 대여료의 최소 25%에서 50%까지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차종에 따라 할부로 구매했다가 파는 경우가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해지 위약금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손해를 비교적 적게 보는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전 충분히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수 후 중고차로 처분 시 용도 이력이 발생한다는 점. 장기렌트의 경우는 만기 후 반납률이 높지만 그래도 혹시나 인수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초 등록이 영업용으로 찍히기 때문에 중고차로 처분할 때 딜러에 따라 일정 부분 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가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단기렌트 업체에서 구리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중고차 매입하러 온 딜러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딱 잘라서 말하세요. 용도 이력을 사유로 감가를 한다면 당신에게 차는 안 넘기겠다고. 만약 인수를 생각을 하신다면 할부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용등급이 좋고 무조건 인수를 생각할 경우 할부보다 오히려 비쌀 수 있다. 장기렌트의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반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할 경우 할부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차량을 이용하는 게 가능한데요. 신용등급이 1등급, 예를 들어 상위권인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신다면 더 낮은 금리로 할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비용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금리를 이용하실 수 있겠죠. 만약 신용등급이 1, 2등급인데 인수를 90% 이상 계획하신다면 장기렌트보다는 은행권 할부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우리 아버지들 세대 아니면 요즘 차를 그렇게 뭐 오래 타진 않으시죠? 여섯 번째, 튜닝의 제한입니다. 장기렌트 리스의 경우 반납 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부위 원복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튜닝한 부분까지 제거를 하고 원상대로 복구를 한 뒤 반납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차주 입장에서는 내가 상품가치를 좀 더 높여놓은 건데 왜 이거를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뭐 반납, 원상복구를 해야 되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차주 입장인 거고 원상복구를 해놓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썬팅이나 블랙박스, 그리고 휠 교체 등은 관계없지만 래핑이나 뭐 그릴 교체, 시트 교체 등은 순정 상태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나 리스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생각나는 단점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이 장기 렌트를 하면서 겪었던 단점들이 더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상품인데 글쎄요, 이건 제가 장기렌트 에이전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장기렌트 점유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팩트가 그렇답니다. 출처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차는 감가상각 재산이다.